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지니가 에버랜드에 아기 판다 푸바오를 보러 놀러왔습니다. 안에는 엄청 귀여운 우리 푸바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지니와 함께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맛있는 대나무를 먹고 있는 거래요. 이 친구의 이름은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예요. 나이가 7살에 몸무게가 125kg래요. 친구들, 여기 있는 아이바오가 7살이지만 이 친구는 엄마래요. 그래서 아이바오에 아기 판다가 있다고 하는데 지니를 따라오세요. 퀴즈 친구들, 아기 푸바오가 어디 게요? 이 친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예요. 푸바오의 이름은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이래요. 아, 졸려. 아이, 불편해. 영자, 영자. 엄마, 저 떨어질 것 같아요. 잘 좀 잡아주세요. 오! 이건 뭐지?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관심 가지지 마, 그거에. 지금 이것 봐, 친구들. 엄마 판다랑 아기 판다가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위험하다고 했잖니? 어서 내려오지 못해? 엄마, 지라야, 여기 위에도 놀 거란 말이에요. 아잉, 위에서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 아빠 판다의 이름은 러바오래요. 러바오의 나이는 8살, 몸무게는 125kg. 나무 타기를 좋아하고 물구나무 서기가 장기인 개구쟁이래요.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내 나무만 조금 더 먹고 자야겠다. 냠냠냠. 역시 맛있어, 대나무. 아유, 배불러. 이제 내려가 볼까? 용쩌, 용쩌. 엉덩이 좀 긁어주고. 용쩌, 용쩌. 좋았어. 아, 시원해. 판다의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판다의 손가락은 6개래요. 진짜 손가락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5개인데 대나무를 잡고 먹기 편하도록 여섯 번째 손가락인 가짜 엄지가 발달했대요. 친구들, 여기 안에는 판다들이 먹고 있는 신선한 대나무가 있대요. 제가 사육사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서 친구들이 먹을 대나무를 깨끗이 씻어볼게요. 따라라. 이것 봐, 친구들, 대나무 진짜 많아요. 와! 친구들, 판다들이 계절마다 먹는 부위와 종류가 다르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먹어야 친구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대요. 판다들이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먹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은 이렇게 위로 대나무를 부신 다음에 안에 있는 하얀색 섬유질을 먹는 거래요. 진이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먹어보셔도 돼요. 오! 달달해. 네. 그죠? 살짝 찌그러.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대나무를 들고. 이야! 야생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덩쿨들이 있는데 이런 덩쿨들은 또 빼준대요, 친구들. 여기 있는 대나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좋은 이파리만 골라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예쁜 것들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좋은 거야, 이건. 아니요. 안 좋은 거예요. 땡.
먼지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정도만 이렇게 물로 싸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지니가 해볼게요. 먼지야 날아가라. 오. 자, 지금부터는 새역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판다와 아빠 판다가 먹을 맛있는 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들 빵은 어떤 빵인가요, 선생님? 네, 곡물로 만든 영양식 빵이라고 하는 워터라고 하는 빵을 만들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 준비를 했어요. 쌀, 옥수수, 콩, 뭐 식용유, 소금, 설탕, 계란 같이 이제 섞어서 네. 뜨거운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푸바오의 엄마, 아빠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루들을 모두 다 볼에다가 넣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한번 이제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친구들 맛이 없게 만들면 판다들이 화를 낸대요. 자, 골고루 골고루 맛있어지게 지니가 섞어볼게요. 지니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짜잔. 여기 있는 반죽을 4시간 동안 찌면은 이런 맛있는 빵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빵을 이제 친구들에게 줘보러 가볼까요, 선생님? 네, 가보시죠. 빵이랑 당근이랑 대나무를 줘보러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너바오가 운동도 하고 하는 야외 방사장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대나무를 식사를 하는 식탁 같은 곳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순서대로 놔주면은 아빠 판다가 이렇게 예쁜 자리로 앉아가지고 당근이랑 빵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맛있는 대나무를 쩍쩍쩍 먹는다고 네. 해요. 지니가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무슨 맛일지. 맛이 없어요, 선생님. 판다들만 먹는 거죠. 대나무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죠. 지니가 만든 걸 어디 한번 먹어볼까? 냠냠, 맛있다. 대나무도 냠냠. 짠! 이 친구의 이름은 레서 판다예요. 자이언트 판다와 비교해서 작은 판다라는 뜻으로 레서 판다라고 불린다고 해요. 털이 불타는 것처럼 붉다고 하여 레드 판다 혹은 불타는 여우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친구들 지금은 레서 판다의 점심 시간이래요. 우리 레서 판다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함께 볼까요? 나무에 사과를 꽂아주니까 엄청 잘 받아먹고 있죠? 사과를 먹고 손으로 잡아먹었어요. 꽃에다가 사과를 꽂아서 주면은 먹고 다시 사육사님한테 꼬치를 줘요. 자, 오늘은 지니가 판다월드에서 귀여운 판다 가족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곳에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